제가 병원에 오려고 그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. 저 지금 나가요. 당장 나가게 해주세요. 그래요. 선생님 제발요. 제발요. 나 경찰 불러요. 에? 절도 범죄야. 절도 범죄. 현장에서 검거 도중에 쓰러졌대요. 간호 경찰들이 막 데리고 왔어요. 경찰 왔다. 경찰. 경찰. 개준성 순경. 아니, 형사예요. 상태 어때요? 치료 끝내는 대로 서로 인도해야 돼요. 치료 안 받아요. 치료 안 받아요. 나가. 나가야 돼. 지금 당장 나가야 돼. 나가. 나가. 별관. 내 촉색부터 빼야 될 것 같아. 어서. 아무 문제될 게 없네요. 지금으로서는. 문제될 게 없다고요? 증상이 심해 보였는데. 당연하죠. 폐암 4기에 뇌까지 전이가 됐으니까. 게다가 항암제로 썼던 표적치료제엔 내성까지 생겨서 너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니까. 아니 근데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보여요? 의료진은 치료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환자는 치료를 거부했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. 둘의 결론은 똑같고.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죠. 어디 가요? 그거 알아요? 한 번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두 번, 세 번 생각하면 틀린 말. 엄청 많이 하는 거?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. 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는 없어요. 적어도 난 그랬다고요. KBS